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주용철입니다. 본 영상은 VR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움직이거나 화면 터치를 움직여서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로 인천 손스튜디오 9월점을 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인천터미널 예술회관역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예술회관역이고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뭐 번호별로 출입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천 손스튜디오 9월점을 오시려면 6번 출구로 오셔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곳과 달리 6번이 제일 멉니다. 제일 길어요.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하차하시고 쭉 이제 지하도로로 갈 때 한참 걸어와야 돼요. 뒤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긴 길을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고, 걸어온 다음에 여기 6번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같이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6번 출구로 오시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 영상 여름에 보면 되게 옛날 영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한파가 오는 날인데, 요 출입구 반대쪽에 큰 건물들 사이라서 바람이 조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조금 춥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이제 6번 출구입니다. 6번 출구로 나오면, 자, 요 미닫이로 한번 나와볼게요. 오우. 자, 여기가 6번 출구. 자, 영상 뒤쪽을 보시면은 인천 메트로 예술회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입구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나와서 가시면, 자, 지금 큰 공터가 나오죠. 한번 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는 이제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술회관역이 되죠. 큰 봉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지금 가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6번 출구 오른쪽으로 나와서 계속 이제 앞으로 그냥 직진입니다. 쭉 가다 보면 여기 앞에 큰 건물이지, 뭐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저 바라보는 뒤쪽에 보면 글자가 있죠. 자, 여기 이쪽에 있는 여기 상가들이, 많은 상가들이 9월동 먹자골목입니다. 이쪽이 이제 9월동 먹자골목인데, 제일 첫 번째 상가 이쪽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상가, 여기도 바람이 조금 부네. 첫 번째 상가 3층에 보시면 저희 손 스튜디오 9월점이 보입니다. 저 LED로 카메라 모양이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쉬울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예술회관역 3거리입니다. 이렇게. 와우. 요 영상 저의 반대 방향 영상 쪽은 이제 많은 식당도 정말 먹자골목이 있고, 여기 왼쪽으로는 관교동에서 오는 길이 있고, 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뭐 부평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 스튜디오 보이시죠? 자, 그리고 건물이 3층입니다. 3층하고 저기 옥상을 손 스튜디오 9월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넓은 공간, 그리고 굉장히 예쁜 경치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 스튜디오 9월점 오시는 길 안내는 유튜브로 제공되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하기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미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고요. 아, 초록불.
아, 이렇게 보면 여기 간판에 이렇게 사진이라고 써있네요. 손 스튜디오 3층 사진. 오른쪽에 중국집이 있고 1층에 편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임시로 안내도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오 LED 이쁘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2층인데 3층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안내판이 따로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계단에 보면 손 스튜디오라고 안내 있고. 자, 그래서 스튜디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